본인은 본인 것만 일단 읽어주면 다른 거는 다쭉 나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본인 운명관에 관련된 거를 먼저 말씀을 하라고 하셔. 운명관은 본인 사주팔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본인이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딱 이름 적자마자. 근데 언니랑 같이 왔잖아요. 근데 언니는 잘 모른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본인 사주팔자가 어떤지 알아요? 근데 신점을 본 적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네네. 아니요. 네. 근데도 뭐 본인 사주팔자가 어떤 사주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네, 없었어요? 딱히 뭐 그냥 한해 운세 정도만 봤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그 정도는 그런 얘기는 해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언니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언니랑 동생 둘다 제가 볼땐 제자 사주예요. 일반인 사주가 아니에요. 평탄하게 사는 게 힘들다고 바로 말씀을 하시네. 내가 그랬잖아. 들어오자마자 본인 몸 소중하게 관리하라고. 건강으로 계속 치고 들어와요. 아, 그거는 예전에도 들어보긴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전 모르겠거든요. 아, 본인은 사주 자체가 이런 사주인지. 솔직히 뭐가 보인다든가, 듣는다든가, 그러면 좀 저기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근데 제가 볼때 본인은 그렇게 우리 관문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문이 열려야 우리가 보일 거 아니냐. 네. 관문이 열리는 걸로 뭔가를 느끼고 뭐 지기를 타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은 몸으로 많이 들어오네요. 몸과 돈으로. 몸과 돈으로 많이 치인다고. 근데 언니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제가 볼때 확실하게 일반인 사주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속 제자 사주도 아니에요.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라고. 오히려 두분 같은 경우는 그 무속에 가서 뭐 내림굿을 받는다든지 뭐신 테스트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로 보여요. 어르신들은 쪼개진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두분 같은 경우는 무속 제자 사주도 아니고 비구니 사주, 그러니까 스님 사주도 아니고 저 같은 도법 제자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걸로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탈하게, 순탄하게 사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죠. 제가 아까 그 자제분들 건강 여쭤봤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땐 몸이 별로 안 좋거든? 작년 21년도에 21년? 둘다 다리 수술했어요. 둘 다.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더 강하게 보이는 분은 사실 둘째 분이에요. 첫째 말고 둘째.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엄마 기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 수술도 했겠지. 엄마한테 제자 기운이 있잖아요. 자제분들한테 내려가요. 왜냐면 본인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그래 니네가 대신 해라 해가지고 자제분들한테 내려가요. 근데 저는 그게 첫째보다는 둘째한테 많이 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딱그 몸으로 치인다라고 말씀을 바로 하시더라고. 그럼 예전에 그 사주 보러 가셨을 때 본인이 좀 이런 사주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 거네. 네. 많이 들어본 건 아니다. 그쵸? 어렸을 때부터 들어는 봤어도 확실하게 확 와닿는 느낌도 없고 모르니까 아직 저는 모르니까. 모르겠죠. 그쵸?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너는 신가물이야? 내림을 받아야 되라고 말을 하면 뭔가 보여야 될것 같고, 그렇죠. 막 들려야 될것 같고, 아니면은 뭔가 그 사람을 딱 보면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정말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딱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본인도 저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약간 아사무사?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것 같아. 그쵸. 내년에 본인이 딱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진짜 맞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줬던 게 맞았구나라고 본인이 한번 확 깨달을 때가 올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드님 때문에 본인이 그걸 느끼는 걸로 보여요. 몸으로 많이 치일 수도 있다고 해요. 아니면 본인 건강 말고 아드님들이.
건강으로 치이거나 아니면 대인관계에 굉장히 큰 트러블이 생기거나 미리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이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00% 기억하는 건 조금 어려워. 네. 그래도 본인이 특히 지금 자제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잘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대요. 제가 볼 때는 내년이 저는 그 시기라고 봐요. 이 길을 가게끔 만들어지는 시기, 이 길을 가게끔 본인이 마음먹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 한 달 뒤면 내년이니까. 내년 말도 아니고 본인은 내년 초에 바로 그 느낌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만. 어르신들은 이것저것 말씀 안 주시고 그냥 본인이 알게 될 거다. 그때 되면 본인이 깨닫게 될 거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거 말고는 없다고 딱 말씀을 하시네. 언니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제자키를 갈지 아니면 일반인으로 살 수 있을지 이거를 고를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일반인으로 살아라는 말이 내 입에서 아예 안 나와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셔. 근데 이제 그게 몸으로 치이고 돈으로 치이고 그 누구야? 그 남편분이랑 자제분들이 치이고 그런 걸로 저는 보이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본인 영혼은 이게 제일 궁금하다라고 해. 본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다라고 해요. 원래 어떤 게 제일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이 이제 12월 말까지 계약이 끝나니까 내년에는 또 뭐를 해야 될지. 12월 말? 네. 그때 계약이 끝나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놀 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 그럼 결혼하시기 전에는 따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 언니네 이제 장사하면 이제 거기서 도와주고 뭐 거의 그 정도 아니면 어린이집 가서 이제 도와주고 막 그 정도. 아, 같이 일을 하셨던 거구나. 거의. 얼마 안 남았다 본인은 이 길을 가는 게. 그냥 마음 잘 정리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네. 별로 놀라지도 않네. 이미 아니까. 그렇죠. 본인 영혼은 그냥 그래 그냥 조금 기다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네.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해줄 말도 없고 본인 영혼은 이미 듣고 싶은 거 다 들었어. 그래서 별로 궁금한 게 없어 나한테. 저희 신랑은요? 대주님 어떤 일 하세요? 회사 다녀요. 생산직. 그냥, 아 생산직? 네. 그러면은 그런 뭐 교대 근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교대는 없이 그냥 아침에 일찍 갔다가 출근하셔서 저녁에 퇴근하시는 걸로. 남편분 사주를 읽으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이 길을 가야 남편도 살고 애들도 산다 그래. 딱 그거 말씀 한마디 하시네. 근데 지금 다니는 이 회사를 뭔가 뭐 해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 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걸로 보이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는 뭐 크게 탈나는 걸로 저는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대준이 건강. 근데 뭐 일을 어떻게 하고 말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본인이 이 길을 가야 다 산다라고 딱 말씀을 한마디 하시네요. 저희 큰애는 군대를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은 그 영장이 나온다고 하나요? 그 뭐 군대 가라고 뭔가 서류가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신체 검사는 받았거든요. 근데 다리를 수술하니까 약간 그게 문제가 돼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수술을 언제쯤, 작년 언제쯤 하신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 했어요. 딱 이맘때. 이맘때. 그럼 한 1년 정도 된 거네. 네. 둘 다 그 시기 때 한 거예요? 작은 애는 여름에 하고 큰 애는 이제 겨울에 하고. 네. 딱 이맘때쯤 했어요. 군대 가는 거에 있어서 마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나는 사실 안 갈 수 있다면 지금 아드님 이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안 가는 게 더 좋다고 봐.
오히려 더 손상이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다리를 다쳤고 수술을 했고 재활을 충분히 받았어야 됐는데 그것도 조금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활 치료를 받은 것도. 근데 이 상황에서 군대에 꼭 가야겠다라고 해서 간다면 엄청 많이 고생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원래 아기 때부터 군대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군대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안 가는 게 좋아요. 마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히려 그게 난 더 다행이라고 봐. 수술을 크게 한 거예요? 인대가 끊어져갖고. 뭐 여기 무릎 쪽에? 네. 아니 무릎 뒤쪽 그런 데가 끊어졌나 보다. 네. 그래 안 가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다행이야. 그럼 둘째 아드님도 뭐 비슷한 수술 하신 거 아니야? 얘는 발목에. 둘째는 둘 다 마음 비워야겠다라고 하시네. 아, 군대 가는 거. 아, 원래 둘째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지. 네, 성향이 약간 여자 같은 쪽이라 섬세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는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싶어요. 근데 머리가 아까운데 그러기엔. 그러니까 그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네. 얘가 애견미용 그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학교 가면 자기가 굳이 배울 게 없는데 굳이 학교 가서 시간 낭비하느니 학원을 다니겠다. 근데 저희는 시골이라 학원을 다니려면 청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수업 듣는 시간에 학원을 가겠다. 안 돼. 나는 학교 다녀야 된다고 봐. 그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적인 인식도 조금 다르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자퇴를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서울대나 뭐 고대를 갔어.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지 모르겠죠. 자퇴를 하고 나서 애매한 학교를 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딱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딱 판단을 하잖아요. 맞아. 사람들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그냥 졸업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대학은 안 가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학은 가고 싶어 해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냥 딱 그 애견 미용 쪽으로만 완전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얘 사주가 너무 아까운데? 원래 명문대 가가지고 자기 사주팔자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 친구인데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가 좋아. 응, 잘했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더니 안 하고 싶대요. 그렇다고 뭐 억지로 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후회하지 말라. 그리고 큰 애는 항공 정비가 쪽이거든요.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근데 둘째는 좀 아까워요. 큰 애는 딱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잘 맞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둘째는 내가 볼 땐 이렇게 앉아서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가가지고 앉아서 하는 일 해야 돼. 그게 이 사람, 이 친구 사주팔자 풀어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원래 자기 사주대로 가야 될 길이랑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해. 그쵸? 앉아있는 사람이 몸 쓰는 걸로 가면은 반대로 가는 거잖아.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애견 미용을 할지언정 이 친구는 그래도 공부는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은 보험이다. 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안다고. 그게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니까. 그치. 보험을 들어놔라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자퇴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전 선생님이 저한테 자퇴서 줬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근데 그때 저희 엄마도 똑같이 얘기했어. 뭐 보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지 나중에 무시 안 당한다는 거야. 근데 어르신도 똑같이 말씀하시네. 명문대 갈 거면은 하고 명문대 안 갈 거면 하지 말라고. 그래. 잘 말씀하셔가지고 학교 졸업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나중에 졸업 그 자퇴하잖아요. 엄청 후회해요 또.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자퇴를 하고 나서 다시 갈 수 있어요 학교를? 고등학교를? 네. 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자퇴는 가능한데 퇴학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퇴를 하고 나서 학교를 다시 가는 건 가능한 거고? 네. 다시 가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너무 후회하니까. 근데 그렇게 할 바에는 시간 낭비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참아가지고 3년 참아서
수능 보고. 저는 1년만 참아라. 2학년만 졸업, 저기 마치면 3학년 때 위탁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딴 데 가서 그 제 미용 쪽으로, 이제 애견 미용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약간 직업반 네, 같은 거네요. 옛날 직군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런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만 참으라고 하는데 맨날 저만 보면 들들 웃거든요. 얘가 마음이 제가 볼 때는요. 아드님도 아드님 영혼 있잖아요. 근데 아드님 영혼은 빨리 자기 자리 찾아가고 싶어 하네. 네. 빨리 자기 자리 찾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는 이 친구 사주팔자 보면은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빨리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아. 욕심이잖아. 아직 어린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싶고 뭐 그런 미용도 빨리 배우고 싶고 빨리 배우고 뭔가, 돈도 빨리 벌고 싶대요. 그렇죠.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이 맞으면 사실 상관은 없어. 빨리빨리 해도. 근데 방법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잘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둘째 아드님을 봤을 때 내년 되면 이런 마음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아, 지금보다 더요. 그거를 본인이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그게 나는 사실 조금 의문이야. 지금도 그렇거든요. 본인이 버거워. 막 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막 버거워. 맞아요. 지금도 그래서 톡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밖에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조카. 아, 조카. 조카. 근데 아드님이 막 이렇게 버겁게 해도 제가 볼 때 제일 답답한 건 본인 마음이거든. 아들 마음. 그래서 엄마가 너무 막 이렇게 윽박질리면 또 아,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은 받아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네. 말씀을 하셔요. 본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 기운 얘가 다 받고 있다고. 저희 신랑은 사장이랑 이번에 그 회사 사장이랑 월급 조율이 있거든요. 네, 사장이 따로 저희 신랑한테 이제 남들보다 더 챙겨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를 불러야 될지 지금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나는 안 챙겨주는 걸로 보이는데? 아,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취소된다고 해야 되나? 말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식이긴 한데. 아주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볼 때는 받기 힘들겠다.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냥 한번 이렇게 사기에 올려주려고 하는. 왜냐면 그만뒀다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1년을 다른 데 있다가 간 거거든요. 오신 거예요? 네, 사장이 하도 부탁을 해서. 어떤 거를 하시는 건데요? 자동차 쪽이거든요. 이제 고무 배합인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없어서. 네. 어렵겠다. 자기가 직접 전화해까지 해갖고 사원한테 사장이 전화해갖고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네. 말을 다시 바꾸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냥 뭐 내년에 해줄게.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이 챙겨줄게. 지금 이만큼밖에 못 주니까 시간 조금 지나서 더 배로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그건 거짓말이잖아. 나중에 진짜 챙겨준다고 한들.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거든요. 근데 제사를 엄마가 안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지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천도를 하신 거예요? 네. 천도 안 됐는데? 어디서 그래. 하셨는데요?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 절에 모신 거예요? 아니면은 절 이른 저기 아, 그냥 천도제를 지내신 네. 거예요? 천도 하나도 안 됐구만. 그래서 4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안 지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네. 천도가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천도를 다시 하실 거면 안 지내도 괜찮아요. 왜 천도 하게 되면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천도를 제대로만 하시면 제사 안 지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안 됐고 만약에 천도를 다시 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사 이제 안 지내셔도 그래서 되죠. 엄마가 아빠 제사만 집에서 지내시거든요. 만약에 해서 제사를 안 지내게 되면 이제 큰 집, 저희 큰 집에서 제사 지내는데 거기다가 밥을 하나 더 올리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예의는 아니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도 자기 집 와서 밥 얻어 먹어야지. 남의 집 와서 밥 얻어 먹으면 쪽팔리잖아. 항상 그거, 엄마가 가긴 하거든요. 그 제사 지내러 가기 그 집을 가는데 네. 네, 아빠 제사만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고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다른 사람 밥상에 밥 하나 같이 올리는 거랑 진짜 자기 밥상에 밥그릇 올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버님도 천도 안 할 거면 그거를 더 원한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민망하다라고 하시네. 그 집 가서 받아도 먹게. 근데 그렇죠. 사람으로만 생각해도 좀 그렇잖아. 그렇죠.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께서 나는 이제 제사 안 지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 천도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제세만 명절 때 안 하고 기제세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명절 때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런 문화로 보면은 어르신들을 한번 이렇게 1년에 두 번 대접을 하는 거잖아. 물론 이제 선택은 이제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봤을 땐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딱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지금 내년 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딱 그런 이벤트가 한번 생긴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이 아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는 그쵸, 깨달음인 거죠. 그게 좀 크게 들어오는 걸로 저는 보여요. 알겠습니다.